안녕하세요. 와! 하이. 쏠 수 있어! 하이. 어이구. 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냈어요? 선배님. 자기야! 아, 잡았어. 이 마음 멀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무슨 얘기를. 너무 어렵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들, 자기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아, 이렇게 큰 데서 이래요, 오늘은? 일 못해도 자르지 마세요. 선배님, 일이 너무 고될까 봐. 아니, 아니야. 일을 잘할지 모르겠어. 난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 진짜? 네. 자기 잘하시던데. 여기 하여튼 뭐 물건 다 저희가 띄워와서 넣고, 그리고 가끔 뭐 가격 뭐 안 나와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어르신은 빨리 달라고 하는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약간 하도 너 날 수도 있지. 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육점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김혜수 선배님, 박경이라는 후배. 저희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사장님 퇴근하시면 저희 정육까지 해야 되거든요. 정육점 좋아해요. 오빠 아침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지. 먹어야지. 아침 이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요. 그냥 이쪽은. 주방도 엄청 크네요. 네, 엄청 커요. 여기가 정육점은 또 따로 고기 가져오시잖아, 고기. 우와! 오마이. 오마이갓. 오마이. 오마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거 다 작업. 돼지제야 돼지. 네, 네, 네. 이야. 여기는 생고기가 저거 이제 생고기가 유명해요. 육사시미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해요. 육회 이런 거. 좋아하신대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저희 별일인데 다 가서 제가 결례를 보냈습니다. 알바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안 시켜줘가지고. 민규 아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얼굴에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사장님 여지고 오신 알바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오늘 퇴근 안 해야 되겠네. 오늘 제가 퇴근 안 하실 거 같은데. 오늘 퇴근 안 해도 되겠죠? 아, 저는 뭐 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래요? 일단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네, 커피 한 잔 드세요. 알바 커피도 막 줘요. 아, 그럼요. 제가 살게요, 오빠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나와! 빈속에 커피가? 나와 있어. 우리 밥도 줘요. 아, 진짜? 네. 밥 안 먹었어요. 밥 많이 먹으면 잘라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먹잖아. 아유, 밥은 또 저희가 풍성하게. 이거 할 줄 알아요? 나 이거 못해. 왜? 어, 알바들이 이거 하는 거잖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이거 이제 뿅. 그렇게만 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때마다 상관할 수 있었어. 네. 아. 나도 이거 자기야 이거 모르고 하나 사장님 모르고 하나 찍었는데 그럼 내가 사야 되죠? 아니 안 사도 돼요. 괜찮아요? 네 취소하면 돼요. 제가 사야 되죠.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봐봐요. 선생님 네? 찍어보세요. 하나 찍었어. 찍었어요. 또 근데 이거 두 개잖아요. 네. 만약에 똑같은 거 두 개 왔을 때는 저 2를 먼저 누르시고 여기. 어 지금 얘는 다른 거 누르면? 네.
여기에? 예, 네, 2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 나 이거 잘못할 것 같아. 아니, 못하시면 안 돼. 큰일 났다. 선배 이거 2 누르는 게 왜 못해요? 2. 숫자 2. 누르시고, 저기 똑같은 거 하나 찍으세요. 2를 먼저 누르고. 그렇지, 똑같은 거 있을 때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조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게 불편하시면 네. 그냥 두 개 찍으면 되고. 다 찍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취소해요? 요거는 일단 매출 취소는 나중에 요거 취소를 누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직전 취소라는 거 누르면 돼요. 네. 만약에 뭐 잘못 찍었다. 그냥 웬만하면 다 저 부르시고 일단은 초반에는. 그냥 어떻게 네. 나 이거 부를까? 여기 어디 있으니까. 어, 선배 근데 지금 첫 손님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만 한번 봐주세요 옆에. 네, 봐봐요. 40반에 갈게요. 40반. 오후 40반. 벌써 이게 딱 됐잖아요. 같은 거가 어디 나왔죠? 하나, 어,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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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개. 0.1. 세, 어떤 거요? 0.1. 또 0.1. 어, 떨려. 여섯 개. 네. 네. 요 알바분이 새로 오셔서. 죄송합니다. 손님이 엄청 많이 와요? 한꺼번에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아, 그럴 때가 있어? 줄 서가지고. 아, 실제. 어디까지 찍었죠? 아니, 잠깐만요. 세 개 찍었어요. 포카리 세 개 찍었어요. 세 개요? 네, 지금 세 개 찍었으니까 네 개 정도 찍으면 돼요. 어, 난 몰라. 이러시니까. 다 불리실게요? 네. 아, 쓰레기통이 좋아. 큰일 났다. 계산하는데 사장들이 다 와가지고. 잘리겠어. 이것도 따로. 은성. 은성 사무실. 은성 사무실 요번에. 뭘 쓰시는 거죠? 장부. 이건 장부예요. 장부를. 우리랑 어. 얼마를 즐거운 계산을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오랫동안 공사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장원에 지금 훈련체밖에 안 돼. 아, 네. 내년 내 훈련까지 갈 때. 네네. 어. 조심하십니다. 네, 조심히 또 오세요. 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외상입니까? 외상. 여기 나와요. 그 장부, 우리 장부 식당처럼. 영화 할 때 장부 식당. 왜? 아, 모르겠어. 뭐야? 영화 할 때 장부 식당처럼. 그래서 끝나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거. 뭐 사셨어요? 아, 이거 네. 그냥 돈 주실 거예요. 돈을 주시든지 이제 카드로 할게요. 카드로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여기 이제 페이가 왔어요. 이거 페이. 페이. 페이는 여기 잡으시고 여기다 대세요. 어디다 대? 여기. 어디? 갔다 갔죠. 됐다. 됐어. 그러면 6,000원을 여기 쓰세요. 여기 누르세요. 그렇지. 입력? 입력. 예. 네. 그렇지.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해. 오마이갓. 죄송합니다. 오마이갓. 아, 이거 진짜 오마이갓이다. 이거 오마이갓인가요? 아, 진짜 오마이갓이다. 와. 죄송해요. 이렇게 네. 잘못해서. 노력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근데 그걸 계산할 때마다 핸드폰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돼요? 어떤 아. 핸드폰이나? 그게 이제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 안에 카드를 그 넣어놓는 거죠. 전화기로. 카드를 핸드폰에 넣어놔요? 네. 그래서 이걸 옆에 대면. 이거 지금 요 카드를 넣, 한번 이렇게 카드를 넣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우리 집 카드야. 그러니까 요런 게 아니고. 핸드폰 안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슨 말인지 카드 모르겠다. 손님이 카드 손님이 또 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왜 그냥 가세요? 아, 물건 물건 내리시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오늘 대배우님이 오셨네요. 대배우님이요. 고맙습니다. 일단. 카드? 자, 주워주세요. 이게 얼만데? 이게 얼만데? 6,600원. 아, 6,600원. 아, 네, 죄송해요. 6,600원. 아, 가격이 뭐예요? 여기 합계, 소개. 아, 죄송해요. 영수 좀 해주세요. 영수 좀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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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드릴까요? 라이터나 그거. 라이터? 라이터 빨리 줘.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그러면
핑크. 네, 고맙습니다. 500원이에요. 500원이요. 어서 오세요. 담배 많이 피시지 마시고요. 어서 오세요. 선배님. 아니,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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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얼마야? 1,000원? 계산했으니까 이제 현금은 어. 현금을 누르면 이게 도통이 나와요. 아. 이렇게 거슬러 주시면 되죠. 아휴. 오늘 아무 데도 못 움직이는데. 감사합니다. 고생하네요. 죄송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고생해. 머리에는 떨려고 왔어요. 마마 하신 거예요? 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커피 좀 드세요. 이제 대충 알겠죠? 근데 되게 한순간에 선생님 빠르게 빠르게 뭔가 네? 됐어, 아니 모르겠어, 뭘 했는지 모르겠어, 큰일 났다. 자기는 이거 알아요? 아니요. 저 지금 왜? 선배님 하시는 거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 괜찮아요. 아 이게 은근히 근데 선생님 헷갈리네요. 실수하면 또 뭐. 자기는 또 다 알아, 난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 찍는 건 좀 재밌어요. 그래도 두 번 찍어야 돼. 여기서 여기 또 교통카드를 충전을 해달라고 해요. 어디다 충전해요? 네, 교통카드 이런 걸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네. 얘 또 얘 교통카드. 그러면 만 원을 충전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충전을 눌러요. 아, 충전이 돈을 충전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 충전 누르면 여기다 패드 대면 네. 그래서 여기 뭐 만 원 해달라고 하면 만 원을 누르고 입력을 계속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돈이 액수가 늘어나요. 그거 확인하고 그거는 그건 일단 절 불러야 돼. 그게 낫겠어. 와, 오늘 진짜 아침에 엄청 바쁘다. 밥도 못 먹었네, 우리. 네. 식사 준비할까요? 어, 해야지. 저기 드셔야지. 네. 선배님. 선배님, 식사하세요. 앉으세요. 네. 한 번은 못 가봤어요. 이게 뭐야? 육회. 육회 비빔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쭉 들러보세요. 네? 둘러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요거 사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네네.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뭐다? 카드.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요, 연예인들이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요? 네. 무슨 연속극에 나와요? 아. 연속극. 무슨 연속극에 나와요? 아. 연속극. 연속극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영수증 네.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어머, 필요해요. 네. 무슨 연속극에 나오는 건데? 지금은 아, 네. 지금은 연속극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팡이. 선배님, 수고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올려드릴게요, 어머니. 고라기들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그지? 맛있어. 네. 어머, 얘네들 너무 예쁘다, 그네. 자매예요, 애기들? 아니요, 저희 학교 애들. 근데 뭐 이렇게 다 예쁘고 헤어스타일이 똑같네? 머리 묶은 걸 너무 예쁜데, 아가? 괜찮아, 치. 괜찮아. 어머, 얘네 너무 예쁘다. 선생님이세요? 아, 예. 어머, 애기들 왜 이렇게 예쁘지? 애 누구까지? 아, 봉지 하나. 그냥 들고 갈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빨리.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같이. 선생님 같이 가야지. 선생님 기다리자. 네. 라면 저쪽에 있어요. 담배 어떤 담배입니까? 요거? 얼마요? 4,300원이에요? 네, 그럼 요거 주시면 제가 700원 드릴게요. 선생님, 테레비 나오신 분이지? 네. 그니까. 아, 저기 김혜순 씨 맞지요? 네. 그니까. 김혜순 씨 맞지요? 네. 그니까. 아니, 어째 초내까지 이렇게 하죠? 사장님, 이거 다음 걸로 계산할 때 뭐 하라고 그러셨죠? 과자를 사볼까? 나는 바다 코코넛을 하나 살까?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돈이 어디
얼마 몇 개? 한 개만. 그거 지금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안 갖다 놓은 거. 경희야. 네. 잠깐만 봐봐. 고마워가. 선배님. 이게 누구야? 옆에 잠깐 있을까? 어. 저 뒤에 쓰는 거야? 선배님 받으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담아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7,200원이에요. 1,000원?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네인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저 네인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해요. 네,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네, 아예 맞아요. 선배님. 어, 자기야! 오 마이 갓! 선배님. 어, 자기야! 오 마이 갓!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아니, 알바 괜히 오셨어. 아, 정말. 잠깐만, 저기 좀 무슨 상황인지 좀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여기 촬영이 아니라? 아니, 촬영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서 왔죠. 진짜? 진짜. 어떻게 봤어요?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뭘 안고 있어, 또. 아, 왜 저러는 거야? 미치겠네. 자기야, 언니가. 어, 선배 아니야! 전혀 모르겠어! 선배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눈을 뜨는데. 와, 세상에나 만상에나. 되게 생각했어. 아, 되게 할까 말까 했는데. 근데 인사를 드려야 되나? 계속 앞에서. 어? 인사를 자기 같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희 가방 주세요. 오빠! 알았어? 어, 인사했어. 언제요? 오빠! 아, 저희 같이 들어가니까. 네. 어, 저 제가 할게요. 선배님, 제가. 자기가 얘기했구나. 나 아니야? 아, 효주가 나오겠다고. 인사해 빨리. 인사해 빨리. 안녕. 웬만하면 만나시는 거야. 아까 만났지만. 아까 만난 소리? 아, 2,500원이요. 잘라줄게. 안녕. 아, 나는 고기 썰다가 막 소리 지르길래 무슨 일 난 줄 알고. 이거 먹어도 돼요? 네. 벌써 당 떨어졌어요? 저 바다 코코넛도 샀는데 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바다 코코넛. 아, 결제하셨어? 아까 결제했는데. 뭐야?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저 와서 조용히 결제했는데. 결제했어? 선배님이... 네, 결제했죠. 누가 했어? 선배님. 나겠지 뭐.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알았어요? 결제할 때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얼굴을 봤는데 눈을 봤는데 효주 씨 닮아서 한효주 닮았다 생각하고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마스크를 벗는데 진짜 한효주인 거야. 아, 그래서 뭐가 놀라신 거야? 아, 선생님은 근데 원래 여기 공산분이세요? 아니에요? 어, 너무 토백인 줄 알았는데. 언제 오신 거예요? 여기 내려온 지가 한 25년? 아, 오래되셨네요. 27년 정도 됐지. 민규 3살 때 왔으니까. 공주에서 7년 살았나? 아, 공주에서 공백 살다가 거의 뭐 야반도주였듯이. 야반도주예요? 왜요? 직장 다니다가 그때는 대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불만 사항들을 대리한테 얘기를 했겠죠. 네. 이제 그거를 개선해 주려고 회사에다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결국에는 내셔가지고. 어, 결국에는 이제 혼자 잘린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진짜 돈 30만 원인가 가지고 내려왔죠? 저희 여기 내려올 때 25만 원인가 30만 원 그쯤 가지고 내려왔던 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를? 네. 야. 아 근데 정유근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이게 축협의 분판장에 그 사원 뽑는다고 축협을 그때부터 이제 월급 생각한 거죠. 참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기 아빠도 식구들 있으니까 그 먹여 살리느라고 맞아 남자들은 네, 새벽에 참... 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축장 가서 일하고 그거 해서 또 그것만 아침에... 가지고는 먹고 못 사니까 또 와가지고 또 알바하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가상 손가락이 이게 안 펴져요. 어머 진짜 정말 아, 도축장에 다니면서 야 손이 너무 많이 하셨네요. 진짜로 이런 거 머리가서 이렇게 안 피지. 세상에.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써요, 진짜. 내가 그러다가 이제 형님이 어떻게 저를 잘 받는가 듣는가 오늘 갑자기 이제 형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 형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여기 마트 사장님? 네. 저희가 어쩔 때 이 여기 마트 사장님을 만났냐면요. 얘네들 학교 가려면 아침에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면 좋습니다. 밥을 해줘야 되는데 쌀이 딱 얘네들 밥 두 그릇 정도? 그 정도만 하면 이제 쌀이 없을 정도. 그때 당시에는 그 저기 면사무소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 쌀도 갖다 먹게끔 그 쌀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 먹게끔. 근데 그 앞에까지 갔는데 차마 그 쌀을 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한테 네. 이제 화도 나고 제 자신한테 쪽팔리. 네, 그 마음이군요. 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그런 시기에 마트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엄청 힘들었죠. 엄청 힘들 때 니네 식육점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어도 선뜻 해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차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잖아. 해보자고 해도 가지고 이제 장모님한테 사정을 했죠. 장모님한테 친정들이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돈 엄마가, 받아야 되겠고 네, 친정엄마한테 찾아간 거죠. 엄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겠는데 엄마가 한 번만 탁 한 번만 나 도와주면 다 되겠네. 엄마가 어떻게 키워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아니 아무래도 요만큼 그랬던 줄 건 이거밖에 없구나. 목걸이, 반지, 있지 귀걸이 이게 다 금이었어요. 엄마한테 갖고 있었던 게 아버지 금반지 참 오래된 금반지 엄마가 청 해보고 싶으면 엄마가 이걸 줄 테니 그래 한번 해봐라 그걸 가지고 오면서 꼭 집에 오면서 얼마나 울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지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자식들한테도 두 번 다시는 이런 가난함 되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죠. 그래 여기가 주먹땡이만큼 뭐가 뭉쳐있어. 네, 그런 것들이. 네? 만난 거죠. 차도 한 십몇 년 됐던 차, 썩은 거. 그것도 차도 사고
또 기계도 들여놓고 마트 사장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나주에서 또 친형제 같은 분이 한 분 더 생기신 거네요. 아들끼리 둘이 친구예요. 마트 언니 아들하고 저기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친구예요. 언니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 우리 친구 엄마인데 어, 승혁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왜 언니라고 부르냐고. 언니예요. 너무 잘해주세요. 진짜 친언니처럼. 너무 옆에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김치도 난 너무 가지고 오시고 쌀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쌀 농사 짓다가 또 쌀 갖다 주시고 특이 순간에 여기를 더 좋은 걸로 다 파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또 마트도 장사가 되고 식품도 장사가 되고 그렇죠. 주위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벌써 버티고 살았을 거야.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분들 덕에 그게 이제 통이 현실이고 집도 생기고 축사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나는 참 좋은 게 왜 우리가 사실은 되게 힘들 때나 뭔가 결핍이 클 때 누군가가 힘이 돼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괜찮아지면 사실 우리가 좀 괜찮아진 만큼 또 가벼워지는 게 있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서 마음이 너무 참 좋으세요. 어. 여기 저기 요 테이블은 저희가 네, 오늘 너무 많이 하세요.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오, 아니에요. 아이고 저희 뭐 저희를 너무 배려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내일도 뵙겠지만 네. 사모님도 아, 예. 내일은 좀 저기 늦게까지 일을 좀 버텨야 되겠어요. 승희 아빠를 위해서 들어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대단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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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치 가슴이 얼마나 그죠. 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아 감사해요. 어, 갑자기 왈칵 하셨어. 참으셨어. 계속 참으면서. 어. 아, 안 울고 싶었는데. 근데 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 왜냐면 지금은 막 속상하고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니까. 그죠? 감사해요. 알아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감사해요. 그동안의 생각이 전부 다 그냥 그런 사람처럼 진짜 달콤한 인생. 이제 그럼요. 정말 단 달콤한 인생.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뵐게요. 푹 주무세요. 내일 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푹 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꿀 좀 주무세요. 주무세요. 오 마이 갓. 어 따뜻해. 힘드셨죠? 아니요,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테나 설거지 오늘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루에 이 정도 하는 거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않는. 허리 끊어졌네. 그래, 허리 좀 아프더라고. 내일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암만 생각해도 솔직히 나도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금방 된다니까. 난 생각보단 잘한 것 같아. 네. 아니, 처음엔 좀 너무 좀 처음에 다 그런다니까요. 시즌 1 때도 그렇고 여기 우리 첫날에도 그렇고 몇 번 틀리면 아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아 막 왜 이거를 계산도 못하지? 맞아 맞아. 나는 계산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아까
어떤 거 하나를 아니 아까 뭐 카드를 이제 아니 몰랐는데 어? 아까 뭐가 내가 카드에 이거? 어 거기에 네. 돈을 넘버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아니 좀 그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때 몰랐어요. 그때 몰랐는데 왜냐면 아니 그냥 되는 줄 알았어. 현아 선배님 너무 귀여우셔. 잘 모르겠어.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게 요거는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손님들이 얘기하셨을 거야. 그치? 확인을 하겠죠? 다른 문자 가실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좀 걸렸어, 마음이. 아무튼 저기 내일은 좀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자기를 찾아가지고 미안했어요. 아니. 아, 몸으로 뛰는 사장들 감동적이었어요. 생고기를 먹고 요걸 먹으면 되지. 자, 이걸 사왔어요? 응. 설날이니까. 설날에 원래 이런 게 고기 이렇게 같이 꺼먹고. 난 몰랐어. 뭐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자기 너무 세상에 선물도 다 사오고 너무 이쁘지? 진짜, 진짜 너무 이쁘지? 마음 내서 와준 거죠. 그거 알아요? 저 선배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선배님이 이렇게 꼭 안아줬거든요. 아, 그랬어요? 자기 이쁘지? 저 울었잖아요. 네. 아니, 울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분도 아니, 그래서 운 거야. 선배님의 그 이 표정에 뭔가 버튼이 있어. 있나 봐. 알지. 너무 따뜻해. 자기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마음이. 저요? 응. 아, 나는 첫 촬영 선배님이 하는데 씬이 많았어. 얼굴 밖으로는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안으로는 터질 것 같은 거야. 막 와, 너무 떨리고 와, 진짜? 대사도 씹는 것 같고 어떻게 미쳐버리겠네. 왜 첫 씬부터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어려운 씬부터 붙여버리니까. 맞아. 와, 스트레스를 받는데 선배님이 그 아주도 기억나요. 자기야. 아 너무 좋더라고. 좋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 힘이 나는 거야. 후배 입장에서. 맞아, 그런 게 있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우리 중요한 거 다 찍었어요. 대사 있는 거 다 찍었어요. 왜냐면 인성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찍을 것까지 다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 약간 뭐냐면 힘을 하나도 안 주고 하시는데 나는 인성 씨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거든.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확 하는데 눈이 나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남자 배우한테. 인성 씨가 눈이 되게 크고 길잖아. 근데 눈이 되게 가까이 진짜 너무 강렬한 거야. 근데 눈이 너무 깨끗해요. 근데 어쨌든 연기를 하는데 가까이 보는데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는 거야.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았어. 목소리 하나도 안 높이고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웁니다. 설거지 하고 있어. 네, 설거지 하겠습니다. 아, 좀 더 얘기할 것 같은. 되게 재밌었어 오늘. 아 괜찮아? 그럼요. 저 오늘 처음 여기 딱 걸어 들어왔을 때 제 눈으로 담은 그 그림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마치 하나의 만화처럼. 이게 진짜. 진짜. 좀. 고구마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아 고구마. 그 차 사장님. 차 사장님 여기 밖으로 나가줬어요.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참 머리를 진짜 즐겁게 하더라. 선배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계속 또 후배 칭찬만 하시겠지 이러면서 왔어. 난 사실 진짜 선배님 좋은 얘기를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진짜 선배님의 좋은 점 우리가 널리 좀 어? 이만큼 하고 싶어 알리자 그러니까. 계속 모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나는 실제 나보다 나를 너무 작고 좋은 사람 되게 어른스럽고 좋은 어른 같이 많이 느껴요. 근데 나는 어른도 아니고 나는 나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좋은 그렇지는 않아. 지내다 진짜로 보니까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 거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선배님이 뭘 이렇게 잘 하시고 잘해주셔서 선배님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지.
그냥 선배님 내가 너무 좋아. 있는 그대로 선배님의 그렇죠. 그냥 그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너무 네. 좋은 거예요. 땡큐 정말 고마워요. 아, 알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